40년 넘게 과일 장사를 한 상인은 이렇게 장사가 안 되긴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작년, 저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올 들어서 아주 유난히 더해.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있어야 뭘 팔지. 그러니까. 그래서 좀 힘들어. 가격 때는 비싸고. 평소라면 날이 더워지면서 참외나 수박 수요도 늘 때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네, 8만 원. 받으면 한 5천 원 남나? 그거밖에 안 나와요. 많이 못 남겨. 장사가 안 되니까. 아, 사과값이 아주 특별히 많이 오른 것 같아. 다음은 한 객을 4분의 1씩, 1쪽씩 또는 8분의 1쪽씩 나눠서 먹고.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9% 올라 석 달 만에 2%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신선식품은 19% 뛰었습니다. 특히 고공행진하던 사과는 80% 넘게 또 올랐고 배 가격은 103% 급등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식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외식비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여름 별미로 꼽히는 평양냉면 한 그릇 가격은 이제 15,000원. 콩국수는 16,000원에 달합니다. 그래도 집에서 해먹는 게 더 쌌는데 요즘은 시장 물가 집에서 해먹는 거나 나가서 먹는 거나 다 너무 올라가지고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중동 불안과 함께 들썩이고 있는 유가는 변수입니다. 여기다 총선 전까지 동결해온 공공요금이 하반기엔 오를 가능성이 커 앞으로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을 전망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채소 코너가 한산합니다. 장마 여파에 상추와 시금치는 지난달보다 50% 넘게 올랐습니다. 상추나 뭐 이런 양배추 같은 거는 너무 비싸요. 그 주로 우리가 먹는 건데. 아우, 그래서 너무 비싸갖고 좀 덜 사게 돼요. 햇사과가 나왔지만 사과 가격은 1년 전보다 40% 올랐고 배는 154% 뛰며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여기 좀 채웠다 그러면 15만 원이에요. 최일적의 사과인데 사과는 아직도 2.5배에서 3배입니다. 배는 계속해서 역대 최대 상승이고 아마 그 새로운 상품이 나올 때까지는 뭐 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농산물뿐 아니라 기름값도 불안합니다. 석유류 제품은 8% 넘게 올라 상승폭이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류세 인하폭이 줄어든 데다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진 탓입니다. 쌌을 때보다 기름값이 한 5만 원 정도 더 들어가는 상태예요.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에 내림세를 타며 2.4%까지 내렸던 소비자 물가는 지난달 2.6%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이달부터는 장마 등 일시적 요인이 사라지며 물가가 다시 안정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다만 이미 생활 물가 품목이 많이 올라있는 데다 기상이변과 중동 불안, 환율 등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산지에서 새벽에 올라온 사과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사과 경매가 시작됩니다. 지금 사과 경매가 한창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경매사와 도매상들의 흥정을 통해 사과 도매가가 결정됩니다. 산지에서 출하된 농산물은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소매업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그중 도매법인은 이 경매를 주관하는 대가로 생산자에게서 최대 7% 수수료를 챙깁니다. 값이 오를수록 도매법인이 떼가는 수수료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우선지까지 따지면 한 10% 정도 나가지. 부담이 되게 많지. 어떤 때 평균 단가가 좀 만 원도 안 나올 때도 있어. 실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한 최근 몇 년간 도매업체 상위 20곳의 사업 소득은 2배 뛰었습니다. 같은 시기 전체 도매업체 소득 역시 50% 불었습니다. 국내 농산물 절반이 경매로 유통되는 걸 고려하면 수수료로만 돈을 긁어모은 셈입니다. 더구나 도매법인 대다수는 농산물과는 무관한 곳입니다. 서울 가락시장에 있는 농산물 도매법인 6곳 중 한 곳을 뺀 나머지는 모기업이 철강회사, 건설사 등입니다. 사실상 농산물과 전혀 관계없는 회사들이 불필요하게 유통과정에 개입한 건데요. 경매를 주관한다는 이유로 농민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가고 있는 거죠. 정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5년 새 5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국 이들만 배불린 꼴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수익이
1차 산업 쪽으로 재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건설업이나 서비스업 쪽으로 또는 특정 자본가들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JTBC 정아람입니다. 서울 가락시장에서 도매법인을 운영하는 중앙청과 중앙청과는 경매를 열어주는 대가로 생산자에게서 최대 7%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 수익이 그간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살펴봤습니다. 중앙청과의 모기업은 농산물과 전혀 무관한 건설업체 태평양 개발입니다. 최근 5년 동안 334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올린 중앙청과는 334억 원을 태평양 개발에 배당했습니다. 배당 성향이 100%에 달합니다. 다 배당으로 나눠줬다는 얘기잖아요. 단기 순이익은 거의 전액이 매년 모기업으로 지급되었다. 또 다른 도매법인인 동화청과는 단기 순이익 76%가 원양업 전문업체에, 서울청과는 단기 순이익의 절반 이상이 철강선 제조업체에 배당됐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며 수수료 수익이 늘었지만 전혀 다른 분야의 모기업만 배불린 셈입니다. 농업농촌과 거리가 먼 건설업 또는 일반 서비스업에 자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실은 농산물의 유통에 상당 부분을 좌우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농민과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이 와중에 도매법인 수익을 더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도매법인이 챙기는 경매 수수료 상한 7%를 폐지하는 연구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